안녕하세요. 다른 생각입니다. 2년 만에 콘서트의 탄이들과 아미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콘서트를 보러 간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로 알려진 지젤 올리베이라가 지민에게 청혼의 화제입니다. 30일 지젤 올리베이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BTS 콘서트 때문에 목이 쉬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이날 지젤은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로 알려진 브루나 리리오와 함께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즐겼으며, 특히 지젤은 지민을 향해 연신 결혼해줘 지민이라고 외쳐 남다른 팬심을 드러내며 한껏 콘서트에서 잔뜩 소리를 질러 쉰 목소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리베이라는 1993년생 브라질 출신 모델로 2014년 미국에서 패션 모델로 정식 데뷔해 돌체앤가바나, 폴로 랄프로렌, 토리버치 등 굵직한 무대에 올라 눈에 띄었으며, 이후 2017년과 2018년 미국의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에서 엔젤로 발탁돼 런웨이에 섰습니다. 지민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 팬들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지민은 한국 갤럽 선호도 조사 2년 연속 1위 오르며 10대, 20대 여성 선호도 전체 1위와 더불어 10대 남성 선호도 1위, 20대 남성 선호도 2위에 오르는 등 유독 남성 팬까지 많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지민 전용 리액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지민의 얼굴을 자신의 몸에 타투로 새길 만큼 열렬한 팬으로 알려진 유명 유튜버 디티파커는 다만 뮤직비디오 속 지민의 구찌 초록색 봄버 재킷을 그대로 착용하고 사진을 찍는 등 지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젤이 지민에게 청혼하자 국내 팬들은 언니 너무 예쁘지만 그래도 줄 서세요. 이젠 빅토리아 시크릿 엔젤이랑도 경쟁해야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또한 명의 지민 부인이 탄생했는데요. 과연 다음 청혼자는 누구일지 궁금해집니다.